엄청 얇고요. 아, 인터넷 아저씨는 5G 인터넷 설치해 주시고 계시고, 네, 그 사이에 그 쓰레기 버리는 트래시밴이 이제 저희 집 걸로 도착을 했네요. So that's cool. 네, 여러분, 이렇게 유닛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라지 앞에 바로 올려놨고요. 이쪽 차고로 해가지고 물건을 대부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이사 언로딩이 시작이 되겠네요. 곧 내일 아침에 또 옮겨주실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페인트 같은 거 덜 칠해진 부분 정리하고 가구 어디다 놓을지 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택배들이 와있네요. 이것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 5G 되는 인터넷 새로 깔았고요. 이 방이 서재? 뭐 컴퓨터 방?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인터넷이 제일 잘 돼야 된다고 남편이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이 방에서는 이렇게 뒷마당이 보입니다. 네. 뒷마당이 보여요. 옆에도 창문이 있고, 그래서 창문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은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욕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남편 서재로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거실 이렇습니다. 지금 유리문만 내놓고 문은 살짝 닫아놓은 상태예요. 짐들이 막 주문한 게 오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여기는 제 이제 작업실이 되겠죠. 가죽이랑 패브릭이랑 바느질 할 수 있는 곳. 남편이 여기 이제 공사하느라고 들을 때마다 뭐 화초 같은 거를 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벌써 설거지가 생겨서 식기세척기를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점심을 기다리고 있고요. 쌀국수 포장해서 먹으려고 해요. So we did medium. Medium seems to be pretty big. Yeah. Wow. Remember, we're in America. I'm just gonna create some broth. Looks pretty good. Yummy. It looks good. Gonna have some noodle. Well, ladies and gentlemen, it's Captain speaking. Below, you're gonna see Oregon, Colorado. Hey, 여러분, 몰라큘 베드 구입했거든요. 저희가 시트를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킹 사이즈고 지금 꺼내서 숨을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매트리스를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면 막 이렇게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냄새가 없어요, 지금. 네, 그냥
그면 침구에서 나는 냄새? 예,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예, 좀 한동안 숨을 쉬게 좀 놔두고요.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커버 씌우면 될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또 베드 프레임이 오면 거기 맞춰서 세팅할 거니까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두분 정도 오셔가지고 두 개의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짐들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가구들 중심으로 이제 방으로 배치해 주시고 박스들은 이제 원하는 곳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언박싱을 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닥 원목을 다 깨끗하게 버핑을 하고 코팅을 해 놓은 상태라서 종이를 깔아서 좀 보호를 해보았습니다. 침대는 어저께 잠을 자봤는데요. 리뷰대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돌침대를 썼었어요. 저희 엄마가 뜨끈뜨끈한 거 이런 거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 싱글 침대를 돌침대를 썼었기 때문에 저는 딱딱한 매트리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거의 10년 가까이 말랑말랑한 침대에서 자다가 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보니까 베개의 그 말랑말랑함과 매트리스의 딱딱함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방 적응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12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퍼? 네, 그거를 하나 더 깔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큘 침대 그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중에 패드? 그거까지 저희가 덮어 씌우고 이제 그 베드 프레임까지 다 세팅을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그 밖에도 그 단단한 매트리스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분이 오셨어요. 짐 올려주신 분이랑 같은 분이 오셔서 같은 회사를 이용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신기하네요. 두 분이 팀인데 한 분이 같은 분이라서 나머지 한 분들은 곧 오실 것 같아요. 네, 어제 타겟에 가서 사온 페스츄리인데요. 렌즈에 살짝 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드 프레임이 왔습니다. 거라지에 놔달라고 할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이 그런 건지, 저희 남편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일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꼭 서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You got your change of address in from your previous? Yes. All right, good to go. So Ryan. I do it once a week. Cool. I'm pleased to meet you, You Ryan. don't have a regular. Oh, is it? The guy who was on it for. We'll have it. Hi, I'm. Nice to meet you. Wow. So yeah, and this is. Probably the best route. The gal that's doing it right now, she's been doing a great job. So her name is so she'll be on it until it actually goes up for bid. Cool. All right. Well, welcome aboard. Thank you Nice very meeting much. you guys. Thank you. 네, 남편은 가고 저는 이제 주방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가구가 왔는데. 컬러가 잘못 왔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AC가 와야 되는데 월넛이 왔어요. 상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제 작업실인데요. 일단 여기에 짐을 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잘 씻고 어제 맥주 한잔 했습니다. 뒷마당에서. 잔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아직 가동을 안 해가지고 잔디가 다 안 나고 막 뒷마당이 엉망인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폭탄 맞은 주방. 네, 오늘 여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뭐 거실이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천장에 보면 실링 팬이라고 해서 이제 불도 들어오고 이제 천장 선풍기죠? 그거를 다 구입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저희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이 달아야 해가지고 또 그게 약간 이제 먼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가구 배치는 했는데 여기도 실링팬이 없죠? 근데 구입은 이렇게 했어요. 대충 이렇게 놨고 제 서재라고 할까요? 네, 여기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여기다 놓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실링팬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벽 쪽을 좀 치우고 다시 재배치를 할 것 같아요. 1층에 위층에 이렇게 배치하지 않을 것 같은 가구는 전부 다 지하에 갖다 놨거든요. 지하도 가보실까요? 아, 지하는 아직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카페트도 깔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다 갖다 놨죠? 네, 여기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안 쓰는 가구들은. 지하가 빨리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타임랩스로 돌리고 일하도록 할게요. 단풍나무였어요. 저희 집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쟤는 체리트리인데 얘는 뭔지 몰랐거든요. 얘는 단풍나무가 맞네요. 저기 초록색으로 막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걔가 요거거든요. 네, 단풍나무였습니다. 네, 이거. So what I usually do is just kick it out. Yeah, just kind of get it in place and hold it just like that and mm-hmm. then screw it down. And then after you get it like mostly tight, you kind of adjust it to make sure it's straight. So that's how it works. That's fun. All right. I do everything. You can do everything. Yeah, let me do that.